외국 사람들이 일하면 너무 좀 귀여워요, 되게. 이카미사마. 저 외국 해설하는 분이 통신류 스승님이라고 막 알려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카리사마 화이팅 이러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알려준 적 한 번도 없는데. When there's like a main event, yes. Or like sometimes he actually does dojos too. 아, 저때 제가 물어봤어요. 저쪽 대회장 방송 경기 처음이어가지고 저 모니터 주변에 뭐 꽂는 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혹시 저기 가운데 있는 기계에 꽂는 거냐고 치쿠린상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때 개구리와 함께 갑시다. 보이나요 이거? 그 왼쪽에 있는 저 하루라는 친구가 가위바위보 이겨서 1피로 간다 하더라고요. 제가 1피로 뺏고 싶었는데 가위바위보를 져가지고 2피를 하게 됐고 저 잭이 일본에서 제일 잘해요. 진짜 제일 잘해요. 엄청 잘해요. 다른 잘하는 잭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대회에서 되게 잘 활약하고 있는 잭이 저 선수여가지고 저는 랭매에서 잭이 그렇게 막 좋다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대회 때 잭이 엄청 까다로워요. 되게 와 저거 현명한 거 봐요. 중단 저거 몸으로 받아내고 이어나가는 거 봐요. 짬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진짜. 막상 저렇게 상대 보면 저 자세 심리 오잖아요. 그러면은 시계임 돌려고 하는 그 생각이 좀 줄어들어요. 조금 이제 풀 쓰고 무겁고 하다 보니까 저게 PC 대회가 아니었거든요. 게임이 좀 무겁더라고요. 저 때 아 좀 아차 싶었어요. 아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스타일을 빨리 바꿔야 된다 생각해서. 그렇죠. 베리엄 막은 -13이니까. 아 저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풀스 대회 때 기원초 쓰면 안 되는데 저게 1프레임 더 먹는 느낌이에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PC였으면 아마 저 상태로 썼으면은 기원초 나갔을 것 같은데. 타이밍 한번 꼬아주고. 아니 웨이브 엄청 꼬아서 들어갔는데도 안 왔더라고요. 저때 와 리프터 퍼 잘 깨졌다. 그러니까 저게 습관적 기원초예요. 그러니까 아싸리 기원초를 그냥 포기해버리면 저런 걸 쓸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저게 습관적 기원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오, 습관적 안 기대면 안 잡는 상대가. Don't be surprised. That's just the culture over here. So you can learn it the hard way. 저것도 초풍대 이렇게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참았어요. 저거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게 개인 잘못 제 잘못이죠 이건. 오와 어퍼 눌렀어 상대방. 이거 배역으로 못 데려가면은 왠지 못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히트 쓰기 전에 아 벽이겠지 하고 딱 보냈는데 다행. 요새 거의 자꾸 만년 3, 4등 이거 해가지고 저 1등 진짜 한번 꼭 하고 싶어요. 진짜 이제는 오늘은 진짜 할 수 있겠지 고민하다가 저거 빛 안 닿는 거 보고 바로 어? 이거 마신 될 것 같은데? 근데 딱 들어갔음. 와 이거 아니 저게 콤돈 같은 거 보면 카즈야 하단 스매시 쓰고 짠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나는 죽어도 안 되더라. 와 투에 걸렸어. 이카리 스윙잉 백 푸팅 더 프레셔 라이트 백 온 하루. 어 그럴걸요 아마. 예. 오케이 나우 위 어바웃 타이드 업 온 라이프 액션. 저도 영문명 표기법은 다 알지는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 저거 구라이 쓴거 같은데. 우 나이스 페이션스. 아니 저걸 어떻게 막았니? It was intercepted, punished, and now once.
Not for a two punish. Wow, poor timing. Down for two. We going to the wall, baby. Ray Lewis. Nah. Down back one. Haro answering back. 잘하지 않아요, 상대방. 아. Alright. Counter. 이씨. Yep. 와. 제기 이 바닥 깨고 콤보 제일 세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너무 세. Oh man. 야. Seven golden letters. That's what we're here for, right? All right. Nice answer back by Haru. We are here for the seven golden letters, baby. 잡기로 찍어 내려서 콤보 넣어내는 애들이 진짜 와 센 것 같아요. 보면. 그때 저 막 헤드셋 벗고 이러고 있잖아요. 헤드셋 끼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막 엄청 뜨거운 거예요. Let's go. If Kazuya hits you after the match, that's just you can't control that. 오, 동시트. Can't control that, so they not gonna. 동시트를 일본에서는 IOT라고 부르는데. If you wanna, not get matches, if you want people to blacklist you, if you want people to. 누군가 알려준 건 아닌데 느낌으로 알았어. 아, 저게 동시트라는 말이구나. In Japan. That's all you gotta do. They will not rematch you. Quick, fast, and in a hurry. 어, 전제 지린다. 와. To the down back one. Haru. Keeping the momentum from the last game. 하루 저 친구 세븐트 아이디가 제페니스 아나킨이었다는데요. 아까 해설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Nice armor throw. 아, 대회는 커마가 기본밖에 못해요. 근데 저 보라색 옷은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것 같길래 제가 쓰고 있어요, 그냥. What's up? I said, do you corpse kick? I was telling him a lesson on like, if you want to get blocked. I just told you, watch your language, you're talking about corpse kick. 와, 여기서 레아. What are you doing, man? Do I hit down bodies? Yes. Do I strike them? Yes. No, I'm respectful of my opponents. I back away. So I was giving him a lesson. Especially, you know what I do with late. I always just back dash. Just like run away. 여러분들 여기서. What did I tell you about the language, bro? You talking about you can't be. 여기서 너무 머리가 어질어질하더라고요. 미스도 나고. 근데 이거 절대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저때 좀 느낀 게 상대가 상당히 안준뱅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일어날 때 딱 좌종을 맞았어. 야, 저게 왜 정축이 아니냐? 나이스 카운터. I went to HBCU, dog. No. I had a two-parent household. No, I don't go where I go. 한 꼬았죠. 상대가 저 보고 막는 것 같아가지고 한 꼬았죠. 와, 저 이타 어떻게 왔냐 저거? 잡고 꼬아서 때리고. 저거 시청자들이 알려준. 저거 뭔지 기억나죠, 여러분들? 시청자 패턴 한번 써봤어요. 왠지 될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아, 이제 이쯤 따라오면은 그냥 이제 가위바위보죠. 완전 여기서부터 그냥 가위바위보지. 야. 저걸 역전. 와. 아, 이거 다음 치쿠린 상이나 했구나. 아니요 LHC 아니고 그 레드불 도쿄에서 열린 대회였는데 오늘 제가 했던 그 경기 보면서 저거 좀 하려고요. 저 공부 좀 다시 하려고요. 제가 실수했던 것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잡히나라 할 때. 볼펜 어디 갔지? Because your step is so bad and you're not really looking to sidestep in from those defensive positions. 볼펜 어디 갔지? I'm kind of like, okay, commit the guard, crouch jab to interrupt,
or call out with 4-2 or something, or something like. I got you. And you end up micro focusing on a lot of the things that he does. 불편할 것 같지? 아, 지금 메모장에서 걸렸다. Coming up with the simple answers, so overall make the defense better because you're already kind of locking it's, in. It's more like focus. 만나서 반가웠어. Concentration and simplifying the situation is really happening. 아, 저거 조금만 늦게 건졌으면 원투 포스리 다 들어갔는데. 하늘이 웨이브 많이 치면 안될 생각을 못 하는 것 같다. 오, 당연히 제가 하단 맞을 뻔했죠. He's gotten close a couple times. Yeah, he got close. And then he's like the... There's a Mishima tournament that we do every year. He's the champion from the last time that it happened. Oh, wow. 이거... Ye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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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거미 자세에서 안 맞았네. 되게... 거미 자세에서 안 맞는다는 거를 알지만 열받아요. 알지만 열받아. 그냥 좀 맞지. I thought for sure she was gonna evade it because of this exact same situation, yeah. Oh, the Manticore. Great stop sign. 와, 나 안 잤나 보다. 아, 저 호수아비 때 한 번 끊었어야 되는데. 호수아비에서. 어, 적어 놓고. 기원초 하지 마. 아, 기원초 하지 마. 풀스에서. 풀스에서 기원초 금지. I'm not gonna sugar. I'm not even gonna try. Down 4-2. Down 4-2. Prime Jam. 저 기원초 시도한다고 해설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Okay. 바닥을 억지로 깼지만 데미지가 막 그렇게 썩 좋진 않네요 이제. 아, 잡혔다. 나이스. 아자젤 손 파크 올 슈프렘으로 한 번씩 끊기. 지금 다시 보니까 왜 저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네. 아니 저게 자꾸 미스 나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아 자꾸 쉴 때 사람들이 요즘 레버 좀 만지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나 좀. 네. 아 남 탓을 하게 되네. 아 미스가 올 때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아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요즘 대회장 가면은 레버 좀 한번 만지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좀 있어요. 오늘도 찍었어요 여러분들. 맞다, 파키스탄 사람도 찍었어요 오늘 레버 만지는 거. 어쩌다가. 아니 대회장에 파키스탄 사람도 있더라고요 철권하는 사람이. 근데 거기에 제가 아는 파키스탄 사람들 얘기하니까 다 알더라고 역시. 신기했어요 되게. 파키스탄 사람인데 부모님이 그 이제 혼혈이셔가지고 일본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저 파키스탄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왕복 한 얼마 드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왕복으로 한 3만엔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비행시간은 몇 시간이 걸리냐 하니까 그러니까 10시간 정도 걸린대요. 좀 신기했어요 그거 들으니까. 아. 오 나이스. 야, 형 키토베까지. 와 나이스. 저거 그 호밍 상단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와 저 이거 벽 안 가겠지 싶었어요. 이렇게 멀리 가나 싶었고 아 벽 안 가나 했는데 이 떠퍼로 잘 건지고. 지옥의 이지 타임. 와우. 아, 저 앉을 것 같았는데. 이거 아 파크 너무 멍청히 섰다. 저 확정인가? 어떻게 굴러도 다 맞을 것 같은데 저거 방금 거. 이때 드는 생각, 이때 드는 저의 생각. 아이씨 그냥 이번 판 피 얼마 없으니까 그냥 나락 다 쓰고 그냥 죽어버리자 이 생각했어요. 그냥 나락 보여주고 죽어버리자 이 생각했어요. 근데 보여주기도 전에 죽어버림.
the Greyhound on Hikari's side. 아, 저것도 나락 쓴 건데 미스. B 자세 엎어져 있는 상태에도 극기상 하면은 가드가 돼요 이게? 일어나다 맞을 것 같았는데 범위 넓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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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와 이거 너무 그렇더라. 씨. 여기까지는 예, 경기 내용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11초풍이 지금 일본에서 네, 그때 달릴 때 초풍 쓰면은 누적 판정 돼가지고 11-12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도 저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때 빅살이 났어요 이거. 신삼 안전하게 쓰려고 신삼단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미스가 나더라도 저게 점프가 나갈 수는 없는 건데. 이게 플스가 너무 기계가 뜨겁다 보니까 이때도 이게 대처한 거거든요. 자꾸 대처가 안 되더라고요. 저기서 1프레임씩 자꾸 먹히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플스가 처음에는 괜찮다가 점점 뜨거워지거든요. 점점 더 뜨거워져요. 오 스프링킥. 이구나.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구나. 로마이가 그렇게 말했으면은 진짜 맞는 거예요. 기계 박사거든요. 점점 이제 대회 시간 지날수록 막 그 끊기는 구간이 조금씩 더 생긴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가드하고 일어나서 이제 가드가 돼야 될 타이밍인데 그냥 내가 앉아져 있을 때도 좀 있고. 플스가 새로운 버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때도 괜찮은 역전 그림이 많았거든요. 근데 세 번인가 놓쳤어요. 팽치고 초풍 있는데 또 미스 나서 그 풍신도 안 나가고 이래가지고. 아, 자 플스 대회 때는 그냥 횡치면은 횡초 이런 거 말고 그냥 횡구라이를 쓰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요거 끝나고 물어봤거든요 카기마루한테. 제가 히트 버스트로 찍었잖아요. 그럼 제가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구라이를 했으면은 11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자마자 물어봤어요. 저거 발생 몇이냐고. 12라는 거예요. 어? 나도 10이었는데 내가 져야 돼? 이러니까. 아 근데 동시 히트 하면은 그 저 뭐야 자피나 히트 스매시가 그 이겨버린다 하더라고요. 방금 12-12에서 만나진 거였는데 좀 아쉽지만 져버렸네요 저게. 저도 진짜 대회를 좀 더 나가고 싶으니까 플스를 살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플스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닌 것 같아요. 발열 너무 심하고 이게 스틱에 딱 꽂잖아요. 그러면 빼는 순간 USB 와 거의 녹아요 녹아 진짜. 아 진짜 계좌 후원해 주시면은 수수료도 서로 안 들기 때문에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렇게 인사하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저는 치쿠린상이 1피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맨날 가위바위보 하면 치쿠린상 지는 거야. 가위바위보를 1피를 한번 뺏어볼라 했거든요. 또 2피를 이렇게 둘이 최장거리 매치가 아닐까. 치쿠린상은 후쿠오카에서 넘어왔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인인데 일본에 있는 거니까 최장거리 매치가 아닐까요? 철권은 뭐 도핑해봐야 뭐 있을까요 근데? 아 진짜요? 동체시력 증가돼요? 저는 그리고 대회장 가서 저때 레드불 무한 공짜래요. 근데 여러분들 레드불이랑 핫식스 이런 거 드세요? 저는 대학교 시험 공부 밤새고 할 때 진짜 잠이 안 되니까 먹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안 먹게 되더라고요 막. 아 몬스터는 맛있더라. 맞아요 몬스터는 맛있었어.
저도 좀 그런 거 먹어요. 아메리카노나 뭐 커피나 차 마시거든요. 카페인 조금 들어 있는 거. 괜히 이제 저런 거 못 먹겠더라고. I feel like there's like 700 players on the road this weekend. 진짜 일단 에보 재팬 우승자 릴이잖아요. 아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릴이 너무 다 피해지고 하니까. 한 두 번인가 나올 걸요. 릴이 그냥 쓱 피하는 거. But also he's got PC 반응 했으면은 히트 버스트 찍어봤을 것 같은데. 이거 이해 안 돼요. 이거 더블 오프 안 되는 거. 저거 좀 되게 해주면 안 되나 저거. 자, 좀 많은 거 바라는 걸까요 저거? 그러니까 저 2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몇 강 시켰는데 토네가 안 되면 오 나이스 보세요 이거 이것도 플스라서 안 됨 너무 끊겨가지고 보통 저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오 다행이다 어퍼 안 맞아서 다행이다 카운터 어찌저찌 2라 먼저 잘 따라갔네 와 호밍 나이스 아 들키 아프다 기원 들키 진짜 아프다 사람들이 기원 건 좀 많이 쓰라고 이제 좀 어드바이스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저거 들키가 너무 아프니까 소극적으로 바뀌게 돼 못 쓰고 씨 네, 12죠. 벽 안 깨져서 다행이었다, 그죠? 일단은 주력기 한번 쓰고 저는 레이지 얼츠를 아끼지 않죠, 여러분들. 이게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봅시다. 야, 저 진짜 데미지 너프 돼가지고 여기서 천재 철권 하나 나옴. 와, 진짜. 천재 철권. 너무 천재 아니에요? 와, 내가 만약에 13 대종 썼으면 어떻게 하려고. 와. 짬발 예상. 쩔었다. 그리고 제가 웨이브 쓸 때마다 그냥 커킥을 눌러버리더라고요. 오, 다행이다. 안 받았다. 아니 너무 무서워 이거 피 다 까요 피, 아니 이거 가뎀 봐요 저거 아 참았어야 되는데 나이스 뭐 잘 때려주고 최대한 틀어서 조금까지 넣고 와우 아까 그 한번 위로 나르는 걸 봤잖아요 또 뭔가 하나 할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한 타이밍 참았어요 저거 아씨 뭔가 이상한 게 하나 나올 것 같은데 했는데 딱 저게 나왔어 느낌이 쎄 했는데 딱 저게 나왔어 desperate or not desperate he will just go to it. 근데 아마이가 저 원래 아마이 반격기 저기 그 만들어 냈잖아요. 저거 리리 거. 근데 풀스니까 너무 끊기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타이밍 안 맞을까 봐. 겁나서 못 하겠더라고. 그 정도로 조금 느려요. You're so razor focused on key moves and like core Tekken play. That you forget about that. 와, 저거 봐요. 저 나락 타이밍 꼬아 썼더니 바로 커킹 나오. 아 이런 짓 하면 안 되나 싶었어요. 그니까요. 아 이거 대처했는데 기원 나가가지고.
어, 또 아프다. 저거 저거 저거를 아마이 함 때려줬어야 되는데 알아도 못하겠더라고요 저게 인플렉 때문에. 아 이거 늦게 나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총풍이 대회장에서 맞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되게 환호해요 막 와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랭매 때 보는 초풍은 그래도 좀 잘 맞는 편이잖아요. 근데 대회 때 초풍이 너무 잘 안 맞으니까 맞는 순간 사람들이 좀 좋아요 되게. 되게 느껴져. 헤드폰 쓰고 있는데도 와 이러면서. 야. 와 상단의 피. 저 피해야 되는데 피할 생각도 못 하겠네. 이때 벽도 안 보였어요 되게. 와 평소에는 벽이 보이는데 인플레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니까. 와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한번 참은 거거든요. 그래서 참았는데 한 타이밍 꺾고 했는데 갑자기 위로 가버리는 거야. 어? 이게 뭐지 싶었는데 내가 맞으면 씨. 이건 벽 거리가 안 보였어요 이게. 아 대각이라 좀 더 뒤에 있는 줄 알고. 오 나이스. 아 이번엔 잘 잡았다 대중으로. 그죠? 알리사 대회 때 딱 두 번 이겨봤어요. 네. 한 세 번 네 번 만나본 것 같은데. 아, 세 번 만났나? 대중 1타 안정적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후 상황은 좋지 않아요. 저거 레이저 3타 여캐를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이때 느꼈어요 여러분들. 이때 시계를 상대가 쳐서 기다리고 있고 저는 시계로 피해진 것 때문에 통발 히트를 못 시켰잖아요. 아 이거는 그때 딱 느꼈어. 아 이거 쳤는 순간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오씨 원투 잘 넣었다. 오 다행이다. 아 퇴세하는데 커킥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것도 어떻게 막았지? 와, 저것도 건져지네. 리리는 저렇게 건져지네요. 오호. 저 때 아차 싶었어요. 저거 맞는 순간. 아, 맞다. 3타가 있었지. 너무 빨리 썼다. 히트 게이지 너무 빨리 썼다. 저거 12 싶은데. 와 쫄린다 리리. 저 때는 초풍 들어오기도 겁나요. 내가 미스 나면은 풍신 나가다가 딜키 당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저때 마신 강수로 한번 더 봤거든요. 와우. 저때 왠지 레아 쓰기 싫더라고. 그래서 사람들 다 놀랬어요 초풍 맞는 거 보고. 아 좀 더 세게 때렸어야 했는데. 저 그거죠. 그만 횡돌아라 였죠 저거. 아 아깝다 이거. 비 자세는 안 맞는 거. 방금 앉는 거 봤어요? 두 번 안 왔다 일어났음. 아 미스. 저 때도 왜 점프 나가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저기 미스가 나길래 집에 가서 확인 좀 해봐야겠다 했거든요. 근데 오늘 랭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플스 인풋 때문에 그런 건지 플스 열 때문에 그런 건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지금 1대1에 지금 먼저 뜨고 시작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얼마나 저 긴장되고 있는지 느껴지죠 이거. 하단까지 받았어. 이거 어떻게 이거. 생각 많이 하고 있어 지금. 허치는 순간 내가 죽으니까. 와. 저 오 하는 소리 들렸어요 혹시 사람들이? 오 하는 거. 와 저 잽을 끊었어. 심리. 야 자기 달았다. 자기 달았다. 또 참았죠 3타. 많이 참았어요 되게 진짜. 계속 들어가다가 내가 안 되니까. 와 나이스 잘 건졌고. 축도 한번 돌려주고. 어 예 물어보세요 편하게. 오 나이스. 야 이거 벽광 될까 생각했거든요. 안 됐어. 이야 저 구라이 하고 히트 대시하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소리 질렀어요. 와 이러면서 맞는 순간에 소리쳤어요. 왜냐면 맨날 치쿠린상한테 졌었거든요 리리한테. 근데 대회 때 처음 이겨보고 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레버와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리리라는 캐릭터와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 아니 레버가 정말 왜 이렇게 미스가 많이 나는지. 가위바위보 자리 선점하는 건데 제가 이겼거든요? 이제 1피 간다 했어요 제가. 저 선수 1피라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근데 2피도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저 헤드셋이 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무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야 딱 맞아가지고. 그래서 왜 이러나 했는데 두리번 하다가 갑자기 누가 오는 거예요 막. 혹시 뭐 문제 있으시냐고 막 멀리서 보다가 저희 대회 관계자가 와갖고. 그쵸 짧아 보이죠. 아니 이렇게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게 선이 너무 짧으니까. 그리고 저거 다시 돌려서 하니까 좀 뒤로 갈 수 있더라고 이렇게. 아니 내가 이렇게 보고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뭐 근시도 아니고. 아 그리고 조금 대회장에 조금 서운한 게 저 이카리 적어놓은 거 보세요 여러분들. 올 대문자로 적어놨어.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저 맨날 저 소문자 하고 적어놨었는데 일본 대회에서는 다 소문자로 적어주거든요 처음에 아이를. 아 그러니까 너무 묵은 본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아 카자 유저가 잘 안 나오고 하니까 그냥 대문자로 다 통일했나 보다. 아 저게 가드가 안 되네. 이렇게 아 세다.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공격이 나와. 그러니까 이지를 안 걸리게끔 계속 내미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통 끝났어야 되는데 잽으로. 와 와 저게 용차에 걸리다니. 야 짬발저 잘 건다. 저기 이제 막혀도 저기 뜨지 않으니까 짬발 잘 긁어먹은 것 같아요 보면.
expecting electric, maybe? Ooh, nice. 와, 저거는 계속 본 것 같아요. 저거 다음에 제가 탈명을 계속 넣으니까. 저때 한번 먼저 개긴 것 같아요. 잘했네. 제가 볼 때 저 선수가 준 저기 뭐야 일본에서 진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잘해. 지금 TWT 포인트가 저 선수가 4위인가? 뭐 그래가지고 리저널 아마 쇼넨이 갈걸요. 제가 저 사람이 4등인 것 같고 제가 9등인가 10등인데 제가 저기 도조 대회를 한번 우승을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 선수가 리전을 갈 거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오. 아 이거 벽 갈 줄 알고. 아 저거. 자 하이킥으로 개겼어야 되는데 형 치는 순간. 되게 절판이잖아요 저거 미야비 긁고 나서.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야. 저거 1타 치고 보고 마신 갈겼는데 보기 좋게 제가 2타 카운터 남. 아 잘한다. 씨. 반응도 늦어. 플스라서. The way the system works, man, when characters can just get so much HP back, exactly, make it really hard. 됐어. 아, 저도 기운쳤어요. 버렸죠, 저거. 기운쳐하면 안 되는데. 아, 왜 기운쳐해? 진짜 습관적 기운쳐. 큰일 났어요, 이거. 진짜 습관, 습관. 기운쳐 누르는 거. 보면, 어, 기운쳐. 습관. 탈명 써야 되는데, 그냥. 이거. 자 끝나고 물어봤어요 저거. 저 준비한 거냐고. 준비한 거라 하더라고요. 저때 이길 수 있는 게 짬발이랑 뭐 대종 1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와 저 좀 충격이었어요. 당연히 내가 이기는 상황이라 생각했는데. 와 저 진짜 충격이었어요. 저번 대회 때는 제가 이겼었는데 히트 쓰고 일단. 아 이런 거 너무 짜증나요 진짜. 저거 아 저 정도는 들어가 줘야 돼 솔직히. 아 뻥발 한 번 안 쓰다가 마지막에 잘 썼네. 아깝다. 자, 저렇게 해서 이제 전날 대회 그 4등이었거든요. 보니까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어 이게 뭐 뭐야? 이게 신기하다. 여기 정리되어 있네요. 제가 캐릭터까지 나와있네. 캐릭터로 4등 했네요 이렇게. 그니까 1등은 아까 제가 진 쇼넨이 했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 됐으면 4등에서 예.